아니 왜너 혈액수도 간 이유가 왜 혈액수도 간 했지? 신장 망가졌어. 신장 왜 나쁘게 만들었냐고. 그러니까 작게 먹었던 모양이다. 혈당 떨어뜨리게 해서. 응. 그냥 무조건 적게 먹고 혈당 떨어뜨리고 그랬던 모양이다. 다 아파져. 네. 눈도 더 나빠져 그랬을 텐데. 그러니까 교수님 빨리 만나서야 되는데. 빨리 왔어야 후회수, 되는데. 예. 그게 후회스러워 죽었어. 뭐 후회스럽지? 예. 혈액수도 간제 지금 이 2006년부터 했으니까는 지금 16년이네요. 네, 내가 대략 투석을 한다니까 교수님이 아유 조금만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뭐 어떻게 시간은 흘렀고 교수님 늦게 만난 게 뭐 어떻게 어쩌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왔어요. 우리는 그런 뭐 어려 상식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약 주다가 또 합병 줘갖고 저게 이렇게 인슐린으로 저기 해서 인슐린 맞았었어요. 약 먹다가 그래갖고 이거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합병증으로 그래서 혈액투석을 해요. 내가 합병이 안 올 적에 이 빨리 수습을 해야지 합병 온 뒤에는 어려워요. 근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빨리빨리 알아야 되는데 모르더라고. 이게 이제 깨우치지 못하는 거지. 빨리 내가 그걸 느끼고 빨리 깨우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.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했었어요. 내가 누구를 만나면 아무래도 커피를 한잔 해도 해야 되고 차를 마셔도 마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끓였는데 그래 지금은 뭐 만나자면 뭐 만나고 뭐 모임도 오라면 가고 많이 활동성이 많이 좋아졌죠. 잘 먹고 그러세요? 어. 그럼 괜찮을 것 같아. 너 건강하잖아요. 네, 먹는 건 그래. 아 그래. 인식 뽑는다고서 많이 건강해졌지. 혈압투수에도 그렇잖아. 인간들이 이야기하면 이야기하면 안 들어. 어? 안 듣는다. 뭘 안 들어? 내가 이야기를 해주면 뭐 인식 뽑고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말을 안 듣는다니까. 당뇨약은 안 먹어요. 안 먹는데 혈압투수를 하면 얼굴이 대부분이 검잖아요. 근데 저는 검지는 않잖아요. 이게 피부가 다 뽀얘져요. 얼굴이 나는 화장을 절대 안 해요. 그러는데 이 얼굴이 사람들 보는 사람마다 아, 너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. 너 안 아픈 게 많이 좋아졌냐? 그렇게 묻는 적이가 많아요. 모르는 분들은 나 진짜 아파서 뭐 장애 1급이다 이래요만 아니 얼굴을 보니까는 어디 아픈데 아무데도 없는데 무슨 장애냐고 그렇게 물어요. 그 모르는 사람들은 인슐린 펌프를 하니까 좀 내가 그 아무래도 먹는 것도 활발하고 조금 생기가 좋아지는 거죠. 예.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펌프 다르니까 먹는 것도 내가 자유롭고 이 얼굴 빛깔이 나 얼굴이 시커멓었는데 옛날보다 얼굴이 많이 좋아졌지 않냐. 그러니까 나는 그 펌프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. 설명을. 이렇게는 그 사람들이 나를 그 이야기에 뭐 금전적인 것도 있고 뭐 이유가 많겠죠. 그 사람들이. 그러는데 저는 뭐 사람 나고 돈 난 거지 돈 나고 사람 난 거 아니니까 내가 고생 너무 하지 않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면서 수월하게 살아라는 그 뜻으로 나는 자꾸 설명을 해요.